무거운 고민. 안녕하세요. 19살 아들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보통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그냥 속이 터집니다. 저희 아들은요,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고 밥 한 대접, 찌개 한 냄비, 달걀 8개, 햄 통조림 한 캔, 그리고 참치 통조림 두 캔까지 싹 비우고요. 아침입니다. 야, 한 번에요? 아니, 운동선수인가 보네. 점심엔 학교에서 급식 먹고 빵 먹고 음료수 먹고 진짜 무식하게 많이 먹습니다. 하루는 아니 여기 있던 비빔면 어디 갔어? 세 개 있었는데 내가 다 먹었어. 음식만 보이면 죄다 싹쓸이를 하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 제 아들 현재 키 175cm에 몸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너 안 되겠어. 당분간 저녁 금지야. 아 엄마 배고프다고. 어찌나 때를 쓰는지 결국엔 초코파이 한 상자라도 먹어야 잠잠해지는데요. 상자를 먹어야 잠잠해. 사과 한 상자. 아들만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아들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먹어야 잠이 든대. 와, 대박이다. 저는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신인 때는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이지. 정말 신이지. 좀 사줘. 저는 그때 이제 혼자서 소고기 7인분까지 먹어봤어요. 소고기를. 네. 네. 아, 제 동생들 중에요. 365일 동안 돈가스를 먹는 거예요. 300 매일 그러니까 먹는 건데. 예,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었는데요. 1년 동안. 1년 동안 돈가스를? 네. 그래서 바로 돈가스 먹다가 먹으면서 헤어졌어요. 돈가스 먹으면서? 예. 야.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임시평 씨가 좋을 것 같아요, 인상이. 표정 자체가 얼마나 맛있게요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머, 요리 잘하시죠? 네, 잘합니다. 우리 아들 몸무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키가 175에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 110kg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살 찌지 말라고 태권도, 검도, 뭐 합기도 그런 걸 계속 시켜가지고 약간 통통한 정도였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원도 가야 되니까 학원을 다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도 오고 식탐도 막 늘어나고 살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며칠 있다 입학인데 진짜 이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양복점이 있는데 교복을 맞춰주는 곳이 있다. 거기 그래서 입혀봤고 입학 사연 보내줬어요. 근데 아까 아침 제가 사연을 네네. 읽어드렸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뭐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밥은 기본적으로 대접으로 공기가 아니라 대접으로 한 대접에다가 찌개를 뭐 제가 좋아하는 게 뭐 부대찌개, 뭐 닭도리탕, 뭐 28cm 웍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 한 냄비를 이렇게 끓여줘요. 에? 그러면 28cm 지금이 28cm 28cm 웍 있잖아요. 후라이팬인데 예. 깊은 거. 깊은 거. 그러면 그거 하고 또 그거 아, 잠깐 기다렸어. 그거 하고 나서 그 옆에 또 계란말이를 또 붙여줘요. 근데 계란말이를 7, 8개를. 참치도 거기 중요한 건 마요네즈를 넣고 비벼요. 아, 참치 마요. 네, 그거를 해서 이렇게 딱 정말 놔줘요. 정말 참치 마요.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아니, 아침 아이스크림. 아니, 아침에 무슨 의식 같다, 느낌 같다. 네. 응, 일찍 일어나서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점심에는 또 학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먹었으면 좀 덜 먹어도 되는데 먹고 친구들 먹다가 이제 안 먹는 거 남긴 거 다 먹어. 그것도 먹고 아침밥 한 끼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 생활비에 한 50% 정도 이상이 소비 아닌가. 아, 그 정도요? 그 정도로 와. 많이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식탐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끼리 고깃집을 가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굽는 저쪽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솔직히 아들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는 된장 시켜찌개 시켜가지고 밥만 먹는 거예요. 어머, 그 정도. 아니면 냉면. 친척 모임에서는 안 그러겠죠, 친척. 아유, 그거 안 그렇지 않아요. 친척. 돈은 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데 가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동생네 부부하고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대짜리를 두 개를 시켰는데 자기 앞자리에 있는 거를 막 먹기 시작,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자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옆에 넘어갔고 그것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야 민우야도 진짜 먹어도 먹어도 해도 해도 너무하게 먹는다. 못 먹는 건 없고요. 중요한 건 또 편식이 심해요. 야채 같은 거 안 먹나? 야채를 안 먹죠. 그러니까 쫄면 하면은 콩나물도 맛있고 그 양배추도 맛있고 당근 다 맛있잖아요. 야. 그거를 매력 덩어리들 다 빼 싹 걷어내는 거. 일단 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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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해서 뭐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른들인데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줘. 자, 인사해서 촬영. 안녕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한테도, 아들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안녕하세요. 귀엽네. 귀여워. 말만 해서 뭐 같아? 집에만 있고 그러면 걱정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느낌이 되게 밝은데 얘가. 성격도 되게 좋은 거 활발하고. 뭐 그런 편이에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까 지금 좀. 아니 뭐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나와요. 엄마의 고민 이해가 돼요?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데 밥 한 대접하고 찌개 냄비 하나 다에다가 막 그 정도 먹는 거는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평소에 아들이 먹는 밥상 사진을 저희가. 치킨이. 야, 치킨이. 야, 치킨이 저기 여덟 조각. 봉이 여덟 조각. 이게 며칠이에요, 엄마? 이게 며칠이에요, 엄마? 저걸 다 먹어요? 아니, 저게... 저걸 다 먹는다고? 아니, 설마. 아니, 10줄이에요. 10줄이에요. 근데 제가 김밥은 또 썰은 거는 또 안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통! 이렇게 들고 먹어? 통으로. 그래서 통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이거 다 드신다고요? 오! 와. 야! 맛있겠다. 와, 빈대떡 좋아. 맛있겠다. 아니, 어머니! 장조림 너무 좋아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잘하시네요. 진짜 장조림도 한 끼예요? 네, 한 끼. 네, 한 끼. 한 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서 메추리알은 또 안 먹어. 고기만 골라 먹어. 고기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막 먹으니까 이렇게 계속하면은 같이 어울리려고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저도 먹을 때는 저도 이성을 잃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눈치를 보는데. 그래도 무한리필집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죠. 많이 먹을 땐 진짜 어느 정도 먹어요? 그럼 자랑 한번 해봐요. 와 자랑! 우와 자랑이야!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5-6인분 정도? 고기를? 그 정도 먹고 냉면 먹으러 가야죠 이제. 꽃배기를 일단 시킨 다음에 살이 추가해서 딱 먹고 그걸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꽃배기에 살이 추가? 꽃배기에 살이 추가. 그 언제부터 살이 찌게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을 막 했잖아요. 그다음에 6학년 때 딱 끊고 중학교 앞에 11이 있어요. 콜라를 1+1 이벤트를 한 거예요. 두 병씩 아침마다 마시니까. 아침마다? 그때부터 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 모습 어떤 모습인지 사진 준비해 오셨다는데. 아우 귀여워라. 전 까만 옷을 안 입었어요. 아, 네. 저는 유치원생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우. 이때는 언제? 초등학교 졸업사진. 내가 이제 엄청 뒤에 나오고 있네요. 예전에 너무 귀여웠던 그 모습 보면 어때요? 본인이 아, 나 살 좀 이제 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은 딱히 빼고 싶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다이어트를 한번 제대로 시켜보신 적은 없으세요?
집 앞에 초등학교 있거든요. 거기를 좀 돌자 한 시간씩. 한 이틀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째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복싱이 또 살이 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빠지시고. 그래서 며칠 다니더니 엄마 거기에 너무 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나는 냄새인데. 그러니까 가기 싫다 그래서 며칠 만에 또 때려치고 뭐 아까 보셨듯이 냉동식품 뭐 치킨 뭐 그런 거 아니면 먹지를 않으니까 비빔밥 맛있잖아요, 비빔밥. 맛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안 먹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얘를 또 굶길 수는 없잖아요. 또 엄마가 약해 마음이 지금. 일단 맛없으면 그냥 안 먹고 싶어요. 저는 김치 같은 것도 이거 오늘은 맛있다 그러면 먹고 맛없어 그러면 안 먹고 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뿌르면 못 먹어요. 되게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손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좀 적게 만드는 건요? 네. 그 양을 적게. 아니 근데 양이 있는데 양만큼 줘야죠. 아니 어머니. 네, 엄마가 맞는다니까 지금. 어머니가 다 해주면서 네. 걱정을 하시는 게 그게 문제네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를 초창기에 할 텐데. 편식이 너무 심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예, 제때 딱 줘가지고 계속 안 먹으면 그때 치우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배고프다고 해서 중간에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김치도 먹더라고요, 애가. 네. 근데 안 줘보기도 했는데 안 먹어요. 그게 얼마나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안 먹으니까 걱정되니까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더... 자, 바로 옆에 아버님 나와 계신데 아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네, 당연히 고민이죠. 심박건 신을 못 매요, 스스로. 천이 안 닿아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 야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먹였어요. 먹자마자 토하는 거예요. 그 먹은 음식을 토하니까 이제 저로서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안쓰럽죠. 근데 그거를 아버님이 옆에서 딱 좀 잡아주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결혼한 뒤로 5년 정도 있다가 애가 생겼었고 그리고 돌 지날 때부터 고관절 있는 데가 썩는 병에 걸렸었어요. 썩는 다리는 안 자라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뼈를 한 이마쯤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아들이 해달라는 거, 뭐 맛있는 거, 뭐 그런 걸 다 해준 거예요. 아, 예, 예.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얘기 좀 들으니까.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는 건강이 걱정이에요.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초고도 비만 나오고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보면 항상 배가 아파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네. 약도 먹고 중요한 게 이게 뚱뚱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병원을 막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얘가 귀찮다고 이제는 안 간다고. 본인이 이렇게 식사량을 좀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걸 느끼죠? 솔직히, 뭐 좀 후회한 적은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먹는 거 갖다가 후회한 적은 없어요. 뒷일은 아니, 생각 안 해요. 넘어질 때는? 접질리고 나서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은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그건 안 해봤어요. 지금 해봐. 해봐야 돼. 아들이 혼자 스스로 깨닫게 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 해주잖아요. 아까 신발끈도 못 묶는데 그럼 어머님이 다 묶어주세요? 19살인데? 잘 못하니까 제가 묶어주죠. 안 돼. 예전에 지금도 뚱뚱하지만 조금 더 뚱뚱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음식을 주지도 않고 숨겨놓고 야단치고 그래서 몰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뚱뚱한 사람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거나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럴까 봐 저도 야단을 못 치겠어요. 솔직히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는 해요. 어때요?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요? 초등학교 때는 저도 진짜 놀림 많이 받았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우유 급식 나오면은 친구들이 야, 한 개 더 먹어봐 그러면서 신기해하고 막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7개? 그렇게 한 번에 먹어본 그러다가 또 토했어요. 그러면 먹기 싫을 때도 먹은 적 있어요? 친구들이 막 원해서 아니면 친구들 기쁘게 해주려고? 저도 기분 좋아지니까 약간 그런 것도 많고 그러죠.
아, 그런 의미까지 있구나. 아, 이게 참. 그래서 친구,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뚱뚱하다고 놀리는 친구, 그런 친구는 없어요? 축제 때 이제 빨리 먹기가 대회 진행했는데 거기서 요구르트 40병이랑 사이다 1.25리터짜리를 올려 때리고 나서 토를 했지만 1등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토를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환호하고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자기 자랑거리 생긴 듯이 말하니까. 네. 그게 순수하게 진짜 신기하고 잘해서 막 다 칭찬하면서 응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몇몇 친구는? 좀 섞인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네, 아무래도. 오늘 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어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네요. 급했나 보다. 어머. 진짜 급하셨네. 어이구야,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네. 안 끊어? 지금도 안 끊어요? 어머. 좀 줄였어요, 물, 커피는? 큰 물통은 아예 버렸고요. 오, 잘했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커피도 제가 지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이 형이 어떤 형이냐면 먼저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이 이 형이야. 저를 이 형이 이 형이야. 저를 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150kg였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제가 83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kg 정도를 뺀 거죠. 그렇죠. 근데 전 솔직히 이 친구 입장도 지금 이해가 좀 돼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래서 뭐 식욕 억제제도 먹여보고 때려서 다이어트도 시켜보고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사분께서 살을 안 빼면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서 뺐었거든요. 살 뺄 생각이 그럼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까 발목 접질리는 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발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서 발목에 인대가 아예 없는 상태예요. 맞아. 아예 없는 상태예요. 맞아. 자주 넘어져갖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허리도 지금 많이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도 먹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 이렇게 살이 찐 상태로 간다면 나중에 저처럼 약을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건 저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남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경각심을 네가 가져야 되거든요. 아, 내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 그 전에 많이 먹었을 때 지금 우리 동생처럼 많이 먹었어요? 아까 무한리필집 얘기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한리필집에서 아예 쫓겨났거든요. 진짜 더했다. 선생님 너무 많이 먹는 거 같나? 선생님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 진짜. 우와, 더했네. 와, 무한리필집에서. 저도 뺐으니까 친구도 전 충분히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살 못 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대학교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때 빼려고 하면 더 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빼세요. 오, 그래. 아이, 준수가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했네. 아들, 뭐 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살 빼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할 자격이 없지만 형이 얘기하는 건 형은 엄청 자격이 있는 거죠. 뭐 커서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이 있어요? 웃기는 거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게임도 좋아해요. 그래서 B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 안에서는 주로 콘텐츠가 뭐예요? 게임이에요? 먹방이에요? 주로 게임을 하다가 시간 되면은 밥 먹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게임하다가 밥 먹고 그냥 깨밥. 방송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진짜 300만 원 정도 맞아요,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씨가 PC방을 가든지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나마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게임하다 자다. 아, 안 돼. 뭐 제대로 씻지도 않고 특히 안경 같은 경우도 오늘도 제가 닦아줬거든요. 딱지를 않는 거, 안경 알이 뿌예요. 안 닦아도 보여요. 뭐 일단 인터넷 방송 해본 적 있어요, 혹시?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니까 점점 안 하게 됐죠. 밥 먹고 자고 이제 게임하고 그러면서 돈 버는 거 많은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근데 너무 경쟁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판단하시니까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좀 더 찾아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차라리 1인 방송에 담아봐요. 내가 열심히 의지대로 살을 빼고 있다는 걸 그렇지. 보여줘봐요. 그럼 오히려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살 좀 많이 빼면은 게임 한 판, 게임 한 판. 뭔가, 아, 이런 거. 대충 넘어가자면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해. 110인데 지금 몇 킬로 빼면? 조금만, 조금만. 본인이. 90, 90. 오, 오. 1차? 90. 처음인 것 같아요. 저렇게 대답해 준 거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날짜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40살 돼서 뭐 이런. 해가 빠져. 이럴 수 있지. 아, 70 돼서. 어, 그럼 저 친구 내가 딱. 90 보니까, 됐어요. 어, 기간은 봐. 그럼 우리 다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유. 화이트데이. 아니야. 1년 기다려주자, 1년. 야, 아, 1년 넘기 내년 길어. 여름. 여름 어린이날. 5월이 좋다. 괜찮다, 어린이날. 오, 괜찮은데? 여기서 선택해요. 어, 선물로. 만우절은 안 돼.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오. 화이트데이. 어. 화이트데이가 언젠지 지금 알고 얘기한 거지? 예. 근데 진짜 처음이에요. 이런 살 뺀다는 얘기 진짜 처음이에요. 여기 나오길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언니도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저도 마음 독하게 먹고 여기서 도와줄게요. 어, 이번에는 도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홍석천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딱 1년만이라도 미쳐서 자기 몸을 만들어서 거울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만들었던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살을, 그 몸을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로. 홍석천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서도연 내 스타일이라고. 분명히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무거운 고민은 아닌 것 같다. 네. 오케이. 그래요.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어서 좀 오늘을 계기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건강하세요. 아, 좀 더 길게 얘기해. 밥은 그렇게 길게 먹으면서 말은 이렇게 짧아. 처음으로 살 빼기 시작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오. 파이팅!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뭐 아무리 무거워도 조선시대를 이기긴 힘들죠. 자, 배표 나와요, 배표! 81. 81. 아, 예.